포머스 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올해는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의 미드라이너 헤이커 이상혁이고요. 오늘 이렇게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설 연휴를 쉴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이고요. 앞으로 네, 좀 다음 경기까지 10일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설 연휴 동안 많이 충전을 해서 좀 리프레시해서 잘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경기에서 좀, 뭐, 제 개인적인, 좀 저희 팀 전략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못했던 게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리고, 뭐, 다음 불펜전까지 또 시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앞으로 설 연휴도 쉬고, 앞으로 남은 경기들 하면서 저희 팀 호흡을 맞춘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저희가 스크림 연습에서는 많은 전략들을 준비를 했는데, 대회에서는 단지 좀그 일부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꺼냈다기보다는 기존에 연습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, 선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이 경기에서는 팀적으로 봤을 때좀 탑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. 뭐 전략적으로 좀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. 굉장히 또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좀 전체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3위라는 성적에는 아직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팀은 아닌 것 같고요. 아직은 좀, 뭐,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1등까지도 최대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뭐 지금 그리핀이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, 앞으로 스프링 시즌 기간이 많다 보니까,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좀 가족들끼리 저희 가족들이 친척분들이랑 같이 보통 연휴 때 많이 놀러 갔는데 이번에도 좀 놀러 가서 많이 쉬다 올것 같고요. 많이 충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